안녕 친구들, 나야. 방 상태가 답이 없지? 오늘은 청소할 거야. 원래 하루면 다시 더러워져서 잘 안 하는데 최근에 만들었던 닌자고 드래곤들에게 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청소하기로 했어. 그린 드래곤은 다 부서졌네. 방문 뒤에는 타이탄 메카가 방치 중이야. 장식장에 넣고 싶어도 완전히 포화 상태라 넣을 수가 없어. 일단 책상을 간단하게 치워주고 내가 만든 작품들을 책상 위에 올려줄게. 그나저나 멋있다. 마스크 써주고 일단 바닥에 있는 자잘한 쓰레기부터 치워볼게.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어. 이번에는 자잘한 지퍼백을 치워줄 거야. 창작할 때 부품 사느라 지퍼백이 엄청 쌓여있어. 꽤 오래 치웠는데 달라진 게 없네. 다음은 색깔별로 브릭을 나눠주는데 저번에 파이어 드래곤 만드느라 빨간색이 많아서 빨간색만 따로 담아줬어. 친구들은 레고 박스 보관하는 편이야? 난 보관해오다가 이번에 처음 버려봤는데 속이 시원하더라.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 근데 엄청 열심히 치우는데 왜 깨끗해지지가 않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하면 평생 못 끝낼 것 같아서 이 봉지에 그냥 싹 다 밀어넣기로 했어. 이러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컷 편집으로 봐도 끝이 안 보이더라. 대충 다 치워줬으면 부서진 그린 드래곤을 벌크통에 옮겨줄 거야. 이렇게 벌크통 안에 안 넣어놓으면 먼지가 쌓이더라. 아, 미처 담지 못한 벌크들까지 싹 벌크통에 담아줘야 해. 그리고 나머지 레고들을 치워주면 방바닥까지는 어느 정도 깨끗해지더라. 이런 깨끗한 바닥 정말 오랜만이었어. 이번에는 숨쉴 틈도 없는 장식장에 내 작품들을 넣어보려고 해. 일단 원래 있던 친구들을 이사시켜줄 거야. 깔끔. 이제 책상에 있는 내 작품들을 옮겨주는데 이때 포인트는 전시가 아니야. 그냥 밀어 넣어야 해. 전시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공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줘. 강제 이주된 친구들은 그대로 다른 층에 밀어 넣어주면 대충 들어가긴 하더라. 다음은 장식장을 열어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타이탄 메카를 넣어줘. 이사 끝. 이제 장식장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청소할 거야. 일단 장식장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상 위로 옮겨줘야 해. 보통 정리하기 귀찮은 것들을 다 저기 위에 올려놔서 생각보다 정리할 것들이 많았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다 치워주면 먼지를 닦아주는데 진짜 더러워. 눈에 안 보이는 먼지들이 진짜 많더라. 청소하는 김에 옛날에 산 미니 피규어도 전시하기로 했어. 산 지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야 전시하네. 이런 느낌으로 대충 뜯어주고 바로 장식장에 넣어줘. 예쁘지? 장식장은 무거워서 한번 넣어놓으면 되도록 안 꺼내게 되더라. 다음에는 시즌별 미니피규어도 리뷰해볼게. 이제 책상에 있는 애들을 다시 올려주고 이번에는 반대편 장식장을 치워줄 거야. 안녕! 같은 방식으로 먼지를 닦아주고 원래 있던 자리로 원상복귀해주면 예쁘지? 이 정도 치우면 드디어 청소기를 돌릴 수 있어. 난 개인적으로 저 순간이 제일 좋더라. 끝인 줄 알았겠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놔야 해. 왜냐고? 딱히 놓을 곳이 없거든. 그냥 먼지 청소했다 생각해야 해. 저게 청소가 안 된 상태가 아니라 나름 계산된 위치에 전시한 거야. 절대 청소 안 한 거 아니야. 저 자리에서 없어지면 못 찾는다. 여튼 이제 남은 자잘한 친구들까지 다 치워주면 빠바바밤밤 빠바바바밤 방 청소 끝이 아니고 거실에 이만큼 남았어.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나 너무 힘들어. 난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